스테이트 75번 상에 있는 마지막 오하이오주의 마지막 도시 켄터키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마지막 도시 신시내티입니다. 오하이오 강을 경계로 켄터키와 오하이오주가 나눠지는데요. 네, 그 바로 오하이오 강과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입니다. 도시가 강가에 있으면서 멋있어요. 도시 전체가 좀 멋집니다. 역시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네, 멋진 것 같아요. 강강도 멋있고 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네, 문학 속에 많이 나왔던 그 세느강, 프랑스의 세느강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데 한강이 훨씬 멋집니다. 훨씬 규모도 크고 한강이 훨씬 멋집니다. 네, 이상하게 그 전에 그 문학인들이 이제 프랑스를 유학을 하고 나서 그 세느강을 많이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세느강이 훨씬 멋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강이 가장 멋집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녁에 새벽 5시까지 넷플릭스 보고 잠깐 뉴스 검색한다고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작가잖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그전에 뭐 항상 이제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운 그 작가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 매번 노벨상마다 기대에 부풀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젊은 작가가 탄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대를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10년 후쯤 가능하다고 이제 오하이오강, 아니 이제 켄터키로 넘어갑니다. 10년 후쯤 이제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그 노벨 문학상의 평균 나이가 65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늦게 탄 사람은 뭐 80세 이제 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심사하고 지켜보는 기간이 한 2, 3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하다가 심사상에 올려놓고도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53살 우리 나이로 이제 요즘은 이제 다 그 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53살이고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 세 번째가 이제 여성 작가로서 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책을 소설을 썼기 때문에 우리말로 읽어도 공감이 될 텐데 노벨상 작품을 우리가 원서로 우리 원서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4.3이나 5.18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많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갈 거고 요즘 세대들에게는 또 그런 아픈 역사의 사실들을 소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제 소설은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고
하고 기뻐해야 되고, 또 외국에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마디로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일이죠. 그동안에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한류가 전 세계 한류 바람이 불었다면은 그 정점을 찍어버리는 게 노벨 문학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가장 그 대중적인 그 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문학에서도 수준이 높다는 노벨상까지 한류 바람이 분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알아주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충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소년이 온다는 것을 여기 캐나다에 와서 작년에 그 이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었는데요. 보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그 5.18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그때 알고 있었던 얘기들이 같이 중첩이 되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고 그랬던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은 또 영화를 통해 봤을 때 다르고, 또 책을 통해서 봤을 때 다르고, 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느낌이 다른 것처럼 각자 이제 느끼는 감정들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무 이제 한국에서도 그 어떤 진영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그리고 역사 왜곡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또 이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아니 노벨상을 받았다는데 왜 폄하할 말이 왜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 무조건 축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깎아내릴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솔직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작가라는 그 여자가 그 우파의 상징인 조선일보의 그 칼럼을 쓰는 여자예요. 뭐 어디 뭐 신춘문예 당첨돼서 뭐 작가로 등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파의 그 가장 대표적인 신문 조선의 그 칼럼을 쓰는 사람이 아예 노벨상을 폄하하고 비판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지도 작가면서 작가로서의 가장 갖고 싶었던 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폄하를 하겠습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쓸까? 지가 깜도 안 되는,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한마디로 그 시기가 질투밖에 안 됩니다. 지가 그 노벨상을 타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무슨 그 같은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 축하해주고 그것을 본받아서 본인도 발전의 어떤 모티브가 되게 이렇게 그 모델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 작품을 평가를 하고 폄하를 합니까? 아무런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노벨상
누군가를 폄하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 못하고 있고 성장을 거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솔직히 그냥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깎아내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이런 그 평가를 하고 폄하를 하려면은 지가 그보다 더 높은 데 있었을 때 가능하잖아요. 아주 그 대먹지 못한 그 우파의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글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거기서 그 작가가 소설을 쓴 거지 다큐멘터리를 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거잖아요. 그 소설이라는 건 작가의 상상력인 건데 그것을 역사 왜곡을 왜 붙입니까 거기다가? 소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역사를 왜곡했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왜곡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소설 속에서도 역사가 왜곡됐다면. 근데 그것은 작가의 몫이지 독자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읽어보거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아예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기들 말만 하고 자기들 말만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왜곡이라는 말을 역사가 왜곡됐다는 말을 쉽게 쓸까요?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지금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역사를 왜곡하고 그 왜곡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친일파들의 그 후손들이고 그 작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 친일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좌우로 나눴잖아요. 가장 역사 왜곡의 중심에 있었고 역사 왜곡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그 진실이 드러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곡이죠. 근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우파들이, 뉴라이터들이 얘기하는 왜곡이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왜곡한 것들이 들통나는 것들을 밝히니까 그 사실을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을 가지고 지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작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뭐 그거 사실이 아니라 뭐 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해리포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고 한번 얘기해보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건 뭐냐면은 아, 그 작가가 뭐 김균환가 뭐 생전 두터 보지도 못한 그런 뭐 그 존재감도 없는 그런 작가인데 어디 한번 떠보려고 괜히 거기에 변승해서 그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웃긴 거 뭐냐면은 그 정유라라는 애가 정말 그 그걸 언론이 그걸 얘기를 하는 자체가 쪽팔린다는 걸 모르는가 봐요. 이 언론이 이런 걸 다뤄주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이 그 그런 그 노벨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어떤 애, 어떤 애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인지도만 가지고 글도 한 번도 문학적 경험이나 글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감히 노벨상을 폄하한다고 뭐 왜곡되었다 이렇게 이런 말, 왜곡이라는 말도 모르는 애가 뭐가 왜곡이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애가 그냥 거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축구도 한 번도 못 해본 것들이 월드컵 우승팀에게 그 월드컵 우승팀의 그 전략을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악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람이 유명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평가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평가에 아니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기사를 해야지.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대학원생의 학업 성적을 학업 성과를 평가하는 거나 뭐가 다르고 그걸 뉴스에 나온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언론이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중들이 그냥 이러면은 뭔가가 이 사람이 유명한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영향력이 있을 거다, 뭔가 관심 받을 거다, 클릭수가 높아갈 거다 이런 개 같은 생각으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보고 나서 내가 기가 차가지고 뭐 다른 놈들도 많죠. 뭐 유튜버에서도 뭐 떠들고 뭐 그러는데 아니 가치가 없는 것들이 떠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좋아요. 그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중국 작가가 훨씬 더 그 낫다고 얘기를 하고 중국 작가가 받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그러면 지는 지금 우파의 상징이라는 건 조선일보의 그 칼럼을 쓰면서 그리고 우파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좌파의 심장인 중국의 작가를 우상시해요. 이게 작가입니까? 이런 애들은 작가가 아니라 작자입니다. 작자. 그냥 웃기는 작자들이에요. 지가 얘기한 말에 대한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게 감히 무슨 글을 쓴다고 노벨상을 지 마음대로 폄하를 해요? 그게 걔네들의 수준입니다. 소위 우파라는 자들의 그 수준이에요. 딱 지금 대한민국의 윗대가리들의 수준이잖아요. 어그로를 끌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해야지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무조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 걸 빙자해서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글로 그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들을 공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이 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감히 그전에는 고개도 못 내밀고 숨어서 하던 애들이 이 대통령이라는 놈이 친일 행각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전부 기어나와서 이제 정부 요직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것도 당당하게 고개를 내밀고. 이게 꼬라지가, 나라 꼬라지가 됩니까? 이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과오입니다. 어디 감히 고개를 터들고 나올 그만한. 일들을 했다고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인 거냐, 그렇게 대놓고 아무리 그들의 자본에 의해서 교육되고 그랬다 해도 이건 아니죠. 지가 우파면서 좌파의 심장이 중국의 작가가 더 우수하다고, 더 칭송을 하고 우상화하는 이런 거지 같은 현실을 보세요. 그게 대한민국 작가의 수준입니까? 아무나 글만 쓰면 다 작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쪽팔린 짓 좀 하지 맙시다. 좋은 건 좋다고 칭찬문도 하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그게 더 솔직한 거지. 이게 뭡니까?